군계일학 무리군 닭기 한일 학학 닭의 무리에 끼어있는 한 마리의 학 중림 칠연이라 불리는 일곱 명의 선비가 있었습니다. 완적, 완함, 해강, 산도, 황륭, 유령, 상수가 그들이었습니다. 그중 한 사람인 해강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고 말았습니다. 그런 해강에게는 해소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. 해소는 총명했지만 아버지가 주인이라 벼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. 이런 사정을 안 해강의 친구가 황제에게 해소를 관직에 등용할 것을 간청했습니다. 해소가 황제를 만나러 궁궐로 들어서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. 해소는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과 같구나. 해소는 자신의 성품대로 올곧게 처신해서 황제를 잘 보필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. 군계일학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속에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.